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젠 팀의 프레임업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기린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타이젠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워크숍 데이 8에서 프레임업에서 애플리케이션 간의 C UI 애플리케이션과 C샵 UI 애플리케이션과 C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젠 스쿨에서 여기 8일 차에 있는 이두 가지 하나씩 할 거지. 네, 어쨌든 8일 차에 있는 이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여기 있는 이 메시지 보트를 사용해서 커뮤니케이트 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이 메시지 포트를 통해서 UI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C샵을 통해서 U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C를 통해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이 각각은 이제 다른 툴로 만들게 되는데, 이 UI 애플리케이션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C샵 API를 통해서 만들고,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타이젠 스튜디오를 통해서 C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소개할 컨텐츠를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U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각각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용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 각각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저희 메시지 포트라는 API를 통해서 이 포트를 각각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I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컬 포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같이 이제 로컬 포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 포트를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을 가이드를 하는 게 이제 메시지 포트 API고요.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저희가 사용해야 될 API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 C 언어를 통해서 만들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API들을 여기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 링크를 통해서 이 메시지 포트에서 제공되는 이 여러 API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샘플에서 사용하고 이 샘플에서 소개해드릴 API들만 여기 나열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또 추가로 사용해보고 싶으신 API들은 여기서 참고해서 또 사용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이제 로컬 포트를 등록하는 API입니다. 여기서 이 로컬 포트를 사용할 이름과 그리고 이 포트로 등록한 이제 메시지를 받으려면은 그 이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불리는 콜백 함수 그리고 이 콜백 함수로 넘겨줄 이제 유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리턴 값으로 이 API가 정상적으로 호출됐는지 이 리턴 값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포트를 등록할 때 등록하는 이제 함수 타입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 함수를 포인터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실제로 이 메시지 포트, 로컬 포트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이 함수가 불리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정보들이 이러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등록했던 포트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어떤 포트에서 들어왔는지 이 포트 아이디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리모트 앱 아이디는 메시지를 보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보낸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포트 정보의 이름을 알수 있고요. 트러스티드 리모트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 포트가 이제 트러스티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메시지는 이제 실제로 전송받은 메시지, 이 유저 데이터는 아까 그 포트를 등록할 때 넣어준 유저 데이터 값이 아마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포트 체크 리모트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보낼 때이 실제 그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 포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API입니다. 그래서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랑 그 포트 정보 그리고 이 아웃 파라미터로 그 포트가 있는지 없는지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포트를 통해서 리모트로 전송을 할때 사용하는 API가 이제 이 API인데요. 여기서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보낼지 이제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여기다 주고 그리고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포트 정보 그리고 내가 보낼 메시지 그리고 로컬 포트 아이디는 이제 제가 실제로 로컬 포트에 등록할 때그 받은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포트에서 이 전송 서로 전송하는 이 메시지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번들이라는 이 타이젠에서 지원하는 이 메시지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보고 API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 메시지 포트에서 사용할 API들을 여기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들 getString이라는 이 함수는 이 번들에서 그냥 해당 키 값에 있는 데이터 값을 얻어오는 API고요. 그리고 번들 create 같은 경우에는 이 번들이라는 데이터를 새로 하나 만드는 API고 번들 add string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만든 번들에 특정 키와 데이터 값을 넣어주는 API고 번들 fre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들을 하나 만들고 그 번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메모리를 해제할 때이 번들 free라는 API를 통해서 해제를 메모리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 앞에서 여기서 설명해드린 이 API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또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가이드는 여기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볼수 있고요. 제가 이거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젠 스튜디오를 켜시고요. 이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템플릿에서 IoT 헤디드를 선택을 하시고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C와 C++ 언어를 사용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이제 각자 취향에 맞춰서 적어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샘플에서는 동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서비스 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일단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나면은 이 백그라운드 카테고리라는 것을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타이젠에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UI가 없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때 실제로 이제 계속 타겟이 이제 화면이 꺼지거나 할 때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잠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이 백그라운드 카테고리라는 걸 등록을 해주면은 그 실제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계속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백그라운드 카테고리라는 거를 등록을 같이 해주겠습니다. 이 타이젠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어드밴스드 탭으로 가시면은 여기 밑에 백그라운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거는 IoT 커뮤니케이션으로 등록을 하나 해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셔서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시지 포트 API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을 할 텐데, 이거에 메시지 포트에 대한 간단한 이제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희 타이젠 다큐먼트에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여기 읽어보시면은 좀 더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샘플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메시지 포트 API를 사용할 소스 코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름은 우선 메시지 포트 C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샘플로 작성해 놓은 코드를 일단 그냥 카피해서 작성을 하고요. 여기서 이 사용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실제로 메시지 포트를 이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이 로컬 포트를 등록하는 API,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로컬 포트 API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로컬 포트 이름과 이 메시지 포트 콜백 함수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 포트로 받았을 때 불릴 콜백 함수 같이 등록을 해주면은 이 리턴 값으로 이 포트 아이디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로컬 포트 아이디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스태틱으로 해서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 메시지 포트 콜백 함수는 이 위에 이제 선언이 같이 해줬고요. 이 메시지 포트 콜백 함수에는 이제 이전에 이제 어떤 메시지 포트로 등록되었는지 이제 로컬 포트 아이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쪽에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그 어플리케이션의 포트 정보, 그리고 트러스티드인지 번들 메시지, 그리고 이제 메시지 포트 처음 넣어줄 때 이제 유저 데이터 값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개인에 따라서 유저 데이터를 사용 이제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샘플을 작성하는 거라서 그냥 널 값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포트를 UI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메시지가 넘어오는 값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번들이라는 이제 이 API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방금 작성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헤드 파일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시작되고 정지되고 종료되는 이제 코드가 이 서비스 처음에 이제 생성된 코드에 있는데, 이쪽 서비스 앱 크리에이티드 이쪽에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실제 시작됐을 때 이제 타는
코드입니다. 이쪽 뭐 터미네이트, 앱 컨트롤, 뭐 랭체인지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불리는 이제 함수들이고요. 우선 저희는 이제 처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었을 때 메시지 포트를 등록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까 만들었던 함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이 되었을 때이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 포트가 여기서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메시지 포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는 코드 작성은 이것으로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이 메시지를 받아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다시 메시지를 전송하고 싶을 때뭐 응답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이제 또 메시지를 전송하는 API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쪽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메시지 받는 부분이 여기까지였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실제로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해당 포트를 등록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보내는 거라서 이쪽에 메시지 포트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포트 이제 리모트 포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포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있으면은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를 이제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쪽에서는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리모트 포트가 있는지 이 해당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포트 정보 이것을 같이 넘겨주고 있는지를 이 파운드를 통해서 있는지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 정보가 트루일 경우에 메시지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전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번들 타입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 번들에 response data라는 키와 OK라는 그냥 value를 번들 값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message send message with local port라는 정보를 통해서 해당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ID, 리모트 포트 정보,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번들, 그리고 내가 이제 로컬 포트만 등록했을 때 받았던 로컬 포트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서 메시지 포트 API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번들 데이터는 메시지를 해지 보내고 나서 이제 해제를 하기 위해서 번들 풀이를 해제를 했습니다. 우선 현재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쪽의 코드는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한번 이제 빌드를 하고 네, 코드는 이제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이제 확인되는데 이따가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작성은 되었고 다음으로 이제 UI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또 C# API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C API와 이제 또 다른 이제 C# API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C# API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이 링크를 들어가셔서 C# API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샘플에서 사용하는 API들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포트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실제 로컬 포트 사용할 이제 포트 이름을 같이 넣어서 이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는 API고요. 여기에 포트 이름은 로컬 포트, 내가 등록하고 싶은 로컬 포트 이름, 그리고 트러스티드는 아까 그 C API에서도 있었던 그 이 메시지 포트가 트러스티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포트 클래스의 이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이 콜백 함수를 등록할 수 있는 이제 API인데요. 이 이벤트 핸들러 메시지 리시브드라는 이 여기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해당 이벤트가 이제 불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API입니다. 그리고 이 API의 이제 인자는 이벤트 아가스라는 여기에 이제 메시지와 리모트 정보를 이 이벤트 아가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포트를 실제 이제 인스턴스를 통해서 메시지 포트를 이제 실제 UI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리슨이라는 API가 있고요. 이 리슨을 해야 메시지 포트가 실제 등록이 되고 메시지 포트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샌드라는 API는 이제 리모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번들 타입 메시지와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리모트 포트 이름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실제 리모트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번들 API, C#에서는 이제 번들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냥 add 아이템이라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키와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번들 API는 이제 C와 비슷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C#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이제 가이드는 여기를 또 참고하실 수 있고요. 여기 C#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타이젠 자물 앱 C#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로 작성을 해도 되는데 샘플에서는 메시지 포트라는 메시지 포트 샘플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이 작성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메시지 포트를 등록하고 메시지를 이제 전송하는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버튼을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자물 파일을 수정을 해서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이 눌렸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C# 파일에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그냥 이 UI 어플리케이션에 간단한 버튼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포트를 등록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메시지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이젠 API를 종속성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그 부분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종속성 추가를 하기 위해서 타이젠 녹이 패키지 관리를 들어가서 타이젠 API를 사용할 이 녹이 패키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젠 6.0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타이젠 API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설치가 되었고요. 다음 메시지 포트 API를 사용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시지 포트도 C# 사용하는 이제 가이드가 여기 다큐멘트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참고하셔서 실제 앱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되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샘플을 만드는 이 것들을 여기서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젠 API를 쓰기 위해서 이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실제로 메시지 포트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임스페이스는 이것인데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전송받았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using 타이젠이라는 네임스페이스도 같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메인 페이지에서 그냥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시고 그리고 이 내가 로컬 포트를 등록하기 위해서 메시지 포트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쪽입니다. 메시지 포트와 실제로 로그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로그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포트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이 메인 페이지 UI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페이지가 로드될 때 이 메시지 포트를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API 설명에서 이 메시지 포트 실제 인스턴스 생성할 때 인자값으로 이 로컬 포트 이름과 뒤에는 이제 트러스티드인지 저희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것이라서 트러스티드는 그냥 플스로 하고 로컬 포트 이름을 샘플 UI 포트라는 이름으로 정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포트로 들어오는 메시지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백 함수를 등록하는 것은 아까 이제 이벤트 핸들러, 이 메시지 포트의 이벤트 핸들러로 이제 메시지 리시브드라는 게 있는데 그 이벤트 핸들러에 저 콜백 함수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해주고 이 함수를 같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포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이제 보냈을 때 이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메시지 그 콜백 함수에서 넘어오는 이 인자 값을 통해서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들을 이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메시지 포트를 이제 실제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리슨을 해 주는 코드까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UI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로컬 포트를 등록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코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인데요. 이쪽은 이제 버튼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모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리모트 애플리케이션 ID 같은 경우에는 아까 타이즌 스튜디오에서 C 언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지정했던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고요. 그리고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로컬 포트 등록할 때 사용했던 로컬 포트 이름,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번들 타입이니까 타이즌 어플리케이션 번들 타입으로 메시지 포트를 하나 생성을 번들 메시지를 하나 생성하고 여기에 add 아이템으로 데이터라는 키와 이제 밸류 메시지 보낼 내용들을 담아서 send API를 통해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이제 버튼 클릭하면 불리는 이제 쪽 안에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I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해당 코드를 타고 이걸 통해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까지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는 작성이 다 완료되었고요. 이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우선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아까 실행이 되었는데 다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테스트 환경에서는 이제 로그로 이제 실제 메시지가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로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이제 뭐 Alt-Shift-V나 아니면 툴에서 디바이스 매니저를 선택을 해서 이 로그를 볼 수 있는 디바이스 매니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매니저를 띄우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의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드에서 작성할 때 이 이제 이 로그 태그로 샘플 서비스 앱이라는 로그 태그로 이제 로그를 찍게 되는데 이 dlog print라는 이 API를 통해서 이제 로그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로그 태그를 통해서 정보를 필터링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태그 값은 이 샘플 서비스 웹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샘플 서비스 앱 로그 태그를 확인해 보시면 이 정상적으로 실행됐기 때문에 이 포트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이 포트 아이디가 1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포트 API에서 이제 처음에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었을 때 이제 불리는 이 함수 안에서 메시지 포트를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었을 때 이 포트 아이디를 부여받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포트 아이디 1을 부여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메시지 포트가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었고 이제 다음 U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로그 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구에 타이젠의 이 로그 뷰어가 있고요. 이 로그 뷰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 UI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제 똑같이 로그를 찍는 이제 코드를 작성했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태그 정보를 통해서 필터링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태그 정보는 메시지 포트 샘플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I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 여기 실제 타겟의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UI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진 코드가 이제 작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Send Message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제 이제 메시지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에서 이 샌드 메시지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은 여기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메시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 아까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메시지 포트 콜백이라는 이 함수에서 이 번들 get 스트링이라는 이 함수 API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받은 내용을 이제 로그를 찍었을 때 나오는 로그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보시면은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와 이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등록한 포트 이름 그리고 이제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낸 이제 메시지 데이터를 이제 찍게 되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실제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UI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 응답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고 나서 메시지 전송이 성공이 되었을 때 이 send message done이라는 로그를 출력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출력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메시지 전송도 성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시 그 UI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UI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를 이제 받았을 때 불리는 이 콜백 함수에서 로그가 이제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아니 이제 UI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앱 아이디가 이제 여기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포트 이름과 트러스티드인지 아닌지 그리고 메시지 OK라는 이제 이 UI 아니,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송한 메시지의 값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 포트를 통해서 UI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간단하게 보내는 이제 방법들은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작성을 해보시고 싶으신 이제 그런 코드들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타이젠 가이드의 메시지 포트 설명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참고를 하셔서 또 이제 더 필요하신 부분을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메시지 포트 API를 통해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UI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전송을 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